그래서 성모가 이제 집에서 컴퓨터로 되던가요? 예. 그래서 A에 01 하기로 했고 답장도 보냈네요. 그러면 A에 01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오, 13번. 와우, 거의 14번 했네. 오케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떤 소리가 날까? Bird. Bird.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하는 건 이게 왜 bird가 되는지 잘 모르는 거야. 자, B는 소리 하나밖에 안 갖고 있어. B는 무슨 소리? B. 그 다음에 I인데요. I는 세 가지 소리를 갖고 있어요. I가 가진 세 가지 소리는? I, 그렇지. 오, 기억하고 있네. 전부를 한번 가르쳐줬는데. I는 내 이름을 불러줘. I. 대표 소리 E. 힘 빠졌어? 어, I, E, 어. 그 중에서 못 했다? 어가 된 거야. 그 다음엔 R인데, R도 착하게 소리 하나만 갖고 있어요. 무슨 소리 갖고 있다? 그렇죠? R 소리 갖고 있어요. 선생님이 이거를 작게 쓰고 이걸 크게 쓴 이유는 이어 소리는 힘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다른 소리를 만나면 뒤에 만약에 뭐 E 소리 오면은 그냥 리로 합쳐져 버려. 그러니까 자음 모음은 알고 있지. 얼 소리 뒤에 모음이 오면 이 소리랑 합쳐져 버려. 아, 에, 이, 오, 우가 오면 뭐얼 뒤에 아 소리가 오면 얘는 없어져 버리고 라 이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는 모음이 아니고 모음이 아닌 D가 있어. 그래서 이 얼이 합쳐지지 못해. 그래서 얼 소리가 남아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친구는 지워질 소리. 그 다음에 D, D는 착하게도 소리 D. 그러니까 합쳐서 bird가 된 거예요. bird. 됐습니까? 오케이, 새란 뜻이죠. Bird. bird.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무슨 소리가 될까? Bear. bear. 그렇죠. bear. bear에서 일단 착한 B가 있네요. B는 소리 하나밖에 안 갖고 있는 B. 그 다음 EA에 대해서 EA는 두 가지 욕심 좀 있어요. 욕심이 좀 있어서 두 가지 소리야. EA는 E, 에. EA는 뭐? EA. I는 뭐? IEO. I는 뭐? EA는? 오케이. 여기서는 EA가 뭐가 됐냐면, A가 된 거야. 이거 B 이유만 B 사모 같은데요? 네, 이거요. 이거는 안, 사모예요? 아니야, 이거야. 사모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소리가, 쌤은 약간 숫자 보는 거 네. 아니야, 이거 다 네가 나랑 같이 했던 거잖아, 이거 같이 수업했던 거잖아. 네. 아니에요. 그 다음에 쌤은 숫자 보는 R이 가진 소리는 숫자 R. 그래서 합치니까 뭐가 됐다? Bear. 어? Bear. 오케이.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 Alligator. 그렇죠. 자, 그러면 A는 좀 욕심이 많은 축에 속해요. 네 개의 소리를 갖고 있는데 제일 먼저 첫 소리는 내 이름을 불러주겠지? 그렇지. 그래서 A. 그 다음에 에, 아, 어. 그래서 A는 뭐? A, 에, 아, 어. A는 뭐? A, 에, 아, 어. A는 뭐? 알겠습니까? 자, 이 에, 자, 어, 안녕히 가세요. 이 애하고 이 애는 둘이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비슷해 보이죠? 근데 이애 소리는 A가 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애 소리는 E나 이 A가 애 소리 내는 거예요. 아의 E하고 어의 E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A는 뭐? OK. 그래서 이 대표 소리가 두 개인 거야. 내 이름을 불러줘. A. 대표 소리, 첫 번째 대표 소리, 에. 두 번째 대표 소리, 아. 힘 빠졌어, 어.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A가 무슨 소리 된것 같아? 이게 전체적으로 뭐였으니까? Alligator였으니까. 이 A는 뭐가 됐다? 이네 가지 중에서. 에. 그 다음에 L 두개 있지만 소리는 한 번만 나겠지. L이 내는 소리는 을이야, 을. 을. L은 을.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이가 가진 세 가지 소리 아까 했지? 아이는 뭔데? 그렇지. 아이, 이, 어인데 여기서 뭐가 됐다? 엘라게이터인가?
여기에 아이가 무슨 소리가 돼야지 alligator가 되겠어요? 엘라게이트. 그리고 아이는 아 소리 나는 일이 없어. 아이는 아이 이 어. 아이 이 어. 그래서 여기에 아이가 뭐가 됐다? 이가 됐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소리가 뭐예요? 엘리. 엘리. 그 다음 G입니다. G 차례. 자, G는 그지 같은 놈이야. G는 그 G 소리를 갖고 있어. G는 그래서 그 G 같아. 됐습니까? G는 뭐 같다고? 그 G. 그지 같은 G.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는 G가 무슨 소리 했을까? 오케이. 그러면 LG 게이터인가? Alligator잖아. 그러니까 그 G 중에서 뭐가 됐어? 그가 된 거지. 그. 됐습니까? 그 다음 A 다시 A 차례입니다. A가 또 나왔어.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번에 A가 A는 원래 뭔데? A 에 아 어인데. A는 무슨 소리 갖고 있는데? A 에 아 어인데 여기서 뭐가 됐다? Alligator인가? Alligator? 이게 다 합쳐서 뭐였어? Alligator 했지. Alligator. 그럼 A가 뭐가 돼야 돼? A가 돼야지. A가. A가. A가 돼야지. 여기까지 소리가 Alligator가 된 거지. Alligator. Alligator. A, alligay, alligay, alligay. 됐습니까? 그다음 T는 착하게도 T. 그다음 O도 A만큼 욕심장이야. 됐습니까? 소리 네 개를 갖고 있어요. 오케이. O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소리는 O, O, 아, 어. 뭐에 찔렸나봐. 어, 앞전 같은 거 밟았나봐. 길 가다가. 오! 오! 아! 어. 진짜, 진짜 그러는데. 오는 뭐라고? 오! 오! 아! 어. 알겠습니까? 오! 오! 아! 어. 오! 오! 아! 어. 어. 내 이름을 불러줘. 오. 대표 소리 두 개. 오! 아! 오! 아! 힘 빠졌어? 어. 됐습니까? 오, 오, 아, 어. 헤이, 승민아. 공부하고 시험 치고 있는 거지? 네? 공부하고 나서 시험 치고 있는 거 맞지? 네. 오케이. 자, A는 A, 에, 아, 어. A는 뭐라고? A, 에, 아, 어. 오케이. 그 다음에 G는 뭐 같다? G는 그, G. 그 다음에 O는? 오, 어, 아. 오, 오, 아, 어. G는 이렇게 써야 될까? 예, 맞습니다. 오, 오, 아, 어.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에 이제 O 할 차례인데, O는 여기에 alligator 할 때 A가 대표 소리 됐지. 그러면 여기에 힘들겠지, 이 소리 낼 때. 그 다음에 여기에 또 E도 대표 소리 됐지. 힘들겠지. 그 다음에 A 또 내 이름을 불러줘 했지. 힘들겠지. Alligator 할 때 힘을 다 써버렸어. 그럼 O는 힘 빠진 소리.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Alligator. Alligator. 그 다음에 R이 내는 소리는 R. 그러니까 다 합치니까 Alligator. 됐습니까? Alligator. 됐습니까? 긴 단어지만 자 이거를 이제 쓸라 그러면 막 알파벳 외워 스펠링이라고 하는 거 외워야 되잖아. 이거 외우라 그러면 어떤 애들 이렇게 A-L-L-I-G-A-T-O-R 이러고 있어. 그렇게 해갖고 절대 안 외워져. 알겠습니까? Ellie 소리를 내면서 Ellie를 쓰는 거야. Ellie G-A-E Ellie-G-A-E Ellie-G-A-T-O-R Alligator Alligato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 친구는 뭐가 된다? 컵. 컵.
컵 아닌 것 같은데. 자, A가 내는 내, A가 내는 내가의 소리. A. A. 에. 아. 어, 그렇지. A. 에. 아. 어. 뭐라고요? 중에서 얘는 첫 번째 대표 소리가 됐어. 그러면 A가 내는 소리가 뭐예요? 쌤, 다음에 여기다 땡땡 하나 붙여줘. 오케이. 야, 이거는 내 이름을 불러줘요, 이건. 내 이름을 불러줘. 대표 소리, 중간에 있는 것은 한 개면 대표 소리 하나고, 그 다음에 두 개면 대표 소리 두 개고, 첫 번째 대표 소리, 두 번째 대표 소리. 그 다음에 얘는 힘 빠졌어. 됐습니까? 그러면 A가 첫 번째 대표 소리가 됐으니까 뭐, A가 내는 소리는 에. C는 C가 C도 두 가지 소리 갖고 있어요. C는 스크. C는 뭐? 스크. C는 스크. 여기서는 크.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캐. 그 다음에 P는 착하게도 소리 하나 다 합치니까 캡. 캡. 됐습니까? 캡. 캡 아니고 캡. 오케이. 그 다음 얘는 뭐가 되죠? 자, 그럼 U가 내는 소리 이제 가르쳐줄게. 오케이. 첫 번째는 내 이름을 불러주겠지. 그렇죠. 내 이름을 불러줘. U. 대표 소리. U. 힘 빠졌어. 어. 그래서 U는 세 가지 소리 뭐? U, U, 어. U는 뭐? U, U, 어. 자, 그래서 여기에 U는 힘이 빠졌나봐. 어. C는 스크 중에서 그럼 여과의 소리가 커. 다 합치니까 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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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였어? 캡. 캡. 얘는 컵. 컵. 됐습니까? 컵. 오케이.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 캣. 캣. 그러면 A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소리 뭔데? A, 에, 아, 어. A, 에, 아, 어 중에서 뭐가 된 거예요? A. 에, 첫 번째 대표 소리가 됐죠. 어, C는 뭐 중에서? 스, 아. 스크 중에서 그렇죠. 두 개 소리 스크 중에서 여기서는 스. 그 다음에 T는 투. 그러면 이게 세트인가? 아니지. C는 스크 중에서 뭐 됐어요? 크.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된 거야? 캣. 됐습니까? 캣.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얘는 뭐가 되죠? 애플. 아니야 애플. 아니고 애플. 애플. 됐습니까? 자, 그래서 A는 네 가지 소리. A, 에, 아, 어. A, 에, 아, 어 중에서 에. 에. 첫 번째 대표 소리 했죠. P는 두 개 있지만 소리는 하나. P가 내는 소리는 뭐?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에. 앱. 그 다음에 L 있네. L. L이 내는 소리는? 으. 으. 혀가 밖으로 튀어나와야 돼. 으. 으. 혀 끝이 윗니 밑에 가서 붙어야 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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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으로 보여야 돼, 혀가. 으. 메롱메롱 해야 돼, 선생님한테. 으. 나 선생님 지금 성모한테 메롱 하잖아. 그렇지. L 하면서 친구들한테 서로 메롱메롱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오케이. 아니지, 그럴 리가. 그다음 끝에 E는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끝에 오는 E는 소리 안 날 때가 많아. 그래서 F, L 합쳐서 Apple. Apple. 자, 지금 성모가 이거를 모든 P를 F처럼 발음하고 있어. 자, P가 내는 소리는 P고요. 입술이 부셔서 떼야 돼. 그래서 Apple. 오케이. 그 다음에 F가 내는 소리는 선생님이 우리말에 없어서 발로를 해요. 그리고 윗니가 아래 입술을 스쳐야 돼. 이렇게 스치면서. 그렇지. 됐습니까? 하고는 달라. 그래서 F이 아니고 Ap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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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오케이, 잘했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수업이 진행될 거예요. 오케이, 계속해서 패드하도록, 패드하고 체크하도록 합니다. 수고했습니다.